자, 이건 특강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건 수업은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수집합과 뭐가 돼 있어요? 대칭차집합 돼 있지? 배수집합하고 대칭차집합하고 내용은요, 알고 있어야 돼. 학교에서 이렇게 언급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언급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문제 이름 보면은 배수집합하고 대칭차집합에 대한 내용은 자기가 판단이 돼야 돼. 자, 일단 배수집합부터 봅니다. 일단 어떠한 양의 배수, 어떠한 자연수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뭐 이런 식으로 뒀다. K의 배수는 AK, M의 배수는 AM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자, 포인트만 잡읍시다. 교집합으로 나온다면요, 교집합으로 나온다면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니? 얘로 1번의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인 애들을 찾으세요. 이 말이지 않았지?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쌤 얘는 6의 배수입니다 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자, 교집합은요 제한이 없어요. 교집합은 숫자가 어떤 조합이든 간에 다 정리할 수가 있어.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자, 합집합은 다릅니다. 합집합은요, 자, 중요하다 이거. n의 배수와 n의 배수를 합하세요가 돼버리면 얘로,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하세요 하면 여기 나오는 거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한 집합은 2, 3, 4, 6, 8, 9 뭐 이렇게 규칙이 없어지죠.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구할 수가 없어. 됐니? 당연히 이런 케이스는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옵니다. 그러면 왜 쌤 이렇게 못 안 되는 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개수로는 구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개수로는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자, 개수로는 구하는 거는 쌤이 지금 보여줄 거지만, 그러면 개수 구하는 거 말고 위의 식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려면 규칙이 하나 더 붙어야 돼. 제한적이다 이거는. 자, 2의 배수와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또는 3의 배수와 12의 배수 이런 식으로 얘들 둘이 m과 n의 숫자가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일 때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게 아니고 2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거를 다 합한다는 거잖아. 맞지? 이거 해버리면 어떻게 돼? 2의 배수가 돼버리죠. 얘는 3의 배수가 돼버립니다. 맞죠? 12의 배수는 어차피 3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나오는 케이스는 항상 누구? 약수와 배수 관계이고, 그때 그 작은 수, 두 숫자 중에서 약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알겠니? 왜냐하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애들이 착각하는데 숫자가 크다고 큰 게 아니고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돼 있거든요.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어떻게 나온다?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하면 작은 수, 약수 개념에서의 답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얘가 문제예요. 됐니?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쌤, 얘는 이렇게 보죠. 2의 배수, 얘로 든 거 계속 해볼게요. 쌤,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거는 얘들은 약수와 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할 방법이 없다. 근데 개수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정해져 있겠죠. 1부터 100까지 뭐 100부터 200까지 이런 식으로 개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쌤, 2의 배수 다 구하고 3의 배수의 원소를 다 구한 다음에 공통인 배수는 한 번만 빼주세요가 되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2의 배수의 개수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요거는 최소 공배수 따라가는 거죠. 교집합이니까. 마치 6의 배수를 한 번만 빼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에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약수와 배수 관계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약수와 배수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푼다? 첫 번째, 개수로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알겠니? 정리되겠어요? 자, 이거는 문제 갖고 봐줄게요. 어차피 문제에서 나오는 분배 법칙 따라가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금방 합니다. 근데 얘 선생님 좀 꼬이거든요. 됐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개수입니다. 개수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분배를 조금만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이에요. 대칭차집합, 명칭까지 알고 계세요. 대칭차집합이라 하면 차집합인데 대칭되어 있다 이 말로. 자, 지금 벤다이그램 문제에서 나와있죠. A의 집합과 B의 집합이 있을 때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A를 합해놓은 이런 모양입니다. 중간에만 뽐비어놓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 대칭차 집합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대칭, 요거는 문제에서 말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고, 얘입니다.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A를 합한 거. 자, 그러면 대칭차 집합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A를 합한 거. 그 다음 이거 연산품이다. A교 집합 B여 집합하고 B교 집합 A여 집합. 이런 식으로, 여긴 없네. 그 다음에 또 요 모양 생각해봐. A합 집합 B에서 A교 집합 B 뺀 거 맞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이 차 집합을 교 집합의 여 집합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도 성립합니다. 알겠니? 자, 근데 쌤 이게요, 이게 두 개일 때는 눈에 보여요. 오케이? 근데 세 개가 나오기 시작하면 꼬입니다. 그래서 자, 쌤이 요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거 정도는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시고요. 자, 우리가 대칭 차집합을 풀 때는 어떻게 푸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쌤, 이놈과 이놈의 대칭 차집합 관계가 나왔다 라고 하면 두 개를 합한 거에서 두 개의 공통분을 빼서 풀어라 해서 요걸로 문제를 풉니다. 단 벤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해서 풀어도 푸는 걸 막쌤을 추천하는 거고요. 식으로 정리하기에는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지금 두 개로 나왔을 때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세 개로 나오면 꼬여요. 알겠니? 세 개로 나오면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개 합한 그림에서 두 개 공통인 거를 부분을 빼고 남는 부분을 내가 영역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바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의 성질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자, 대칭차집합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됐죠? 성립하기 때문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맞죠? 됐니? 아, 둘 다 성립하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배수집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A의 배수와 아까 쌤 얘기했네. 쌤, 합집합이 나오면요, 약수와 배수 관계라 했어요, 분명히. 맞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에서 무조건 두 가지 비용으로 나눠서 푸는데, 첫 번째는 개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였어. 근데 이거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건 아니죠, 지금? 맞죠? 그럼 두 번째가 아까 뭐였냐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했어. 알겠니? 그러면 분배법칙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냐? 자, 쌤, 얘랑요, 얘, 얘랑 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죠? 분배법칙. 자,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합집합에 3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쌤, 이제 교집합으로 바뀌었어요. 교집합은 제한이 없어요. 뭐만 구하면 되니까? 최소 배수만 구하면 되니까. 따라서 쌤, 얘는요, 2와 4의 최소 배수니까 어떻게 되고요? 4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과 4의 최소 배수니까 얼마 돼요? 12의 배수가 되어버리죠. 아니, 이거 두 개를 합하라 라고 나와버린 거야. 자, 다시 합집합이 나왔습니다. 맞죠? 자, 합집합은 언제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배수와 약수 관계일 때만 나타낼 수 있다 했죠. 아닐 때는 개수를 이용하거나 분배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배수와 약수 관계 맞아 안 해? 맞잖아. 맞지? 바꿔놓고 보니까 성립하더라. 자, 그래서 그때는 약수를 따라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요즘에 일진이 별로 안 좋지만, 자, 요렇게 됩니다. 4의 배수. 이해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쌤, 얘는요, 6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하래요. 됩니까, 형태? 합집합인데 약수 배수 관계니까 맞지? 석현이 자나?
그 다음에 9의 배수와 18의 배수입니다. 합하면 두 개 약수 배수 관계인 거 확인했지? 그러면 바로바로 계산되더라. 쌤, 얘는 앞에 얘는요 약수 따라가면 되고요. 얘도요 약수 따라가면 돼요. 맞니? 이해됐어요? 자, 끝났네. 그러면 쌤, 교집합이 나왔죠? 교집합은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최소 공배수라 했습니다. 맞죠? 곱하는 거 아닙니다.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죠? 맞죠?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쁘게 나온 거죠. 맞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애들이 지금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 별거 없네 할 수는 있지만 생각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문제 풀다 보면 배수와 약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대칭차 집합인데 일단 요거부터 보자. 어러한 연산이란 규칙인데 이 연산이 이겁니다 라고 됐어. A차 집합 B랑 B차 집합 A를 뭐하세요? 합하세요 라고 돼있다. 맞지? 맞니? 아, 쌤 이거 보고 우리는 이제 뭔지 알아요. 쌤 이거 대칭차 집합이네요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자, 이거 지금 10으로 정리하면 헷갈린다 했다. 맞지? 맞니? 여기다 이거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라고 하면 헷갈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어떠한 두 놈의 대칭차 집합은 이 두 놈을 합한 형태에서 두 개의 공통인 형태를 날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잘 봐. A랑 A가 아닌 거죠. 그럼 다시 A랑 A가 아닌 거를 합해버리면 일단 뭐야? 전체죠? 자, 전체 잠깐 머릿속에 놔두고 A랑 A가 아닌 거의 공통은요? 공집합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공집합을 뺀 거죠? 차집합한 거죠? 맞지? 유차집합 공집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전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건 날려봤자 남는 건 뭐야? 전체.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내 말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렵게 보는 거 아니야? 다시 이거 식적어서요. 쌤 이거 따라갈게요 해서 A 차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차집합, A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그리고 실수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식으로.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됐어요? 난 이런 거 얘기했어요. 다시 봅니다. 니은 전체랑 공집합이야. 자, 생각해보자. 쌤, 전체랑 공집합이랑 합했어요. 그럼 뭐 돼? 전체. 오케이, 한번 놔두고 전체랑 공집합이랑 공통은요? 없다를 조금 의미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공집합이죠. 그러면 전체와 공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얘들 둘이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나오죠. 그럼 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죠. 전체 나와야 된다며. 맞아요? 이해됩니까? 3번 봅니다. 자, 본다. 이거에서 나중에 내면 외워야 돼. 어느 정도 일정화 되는 거는. 알겠지? 나중에 외우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합니다. 문제 유형할 때 나중에 이렇게는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버려라 라고 얘기도 하거든, 쌤이.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야 돼. 마치 그래 안 꼬여. 자, 세 번째 봅니다. A랑 공집합이야. 맞지? A랑 공집합이면 A랑 공집합 합하면 A. A랑 공집합의 공통은 공집합. 따라서 얘들이 빼버리면 A가 남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맞죠? 여기가 뭔가 있고 공집합해버리면 이놈 그대로 나와야 돼. 따라서 얘도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죠. 맞지?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면서 외우는 거야. 알겠니? A랑 대칭차 집합 뭐 공집합해버리면 그냥 A가 나오구나. B랑 공집합해도 B가 나오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된다. 세 번째 A랑 A입니다. 그럼 다시 A랑 A 합하면 뭐 돼요? A. A랑 A의 공통은 A. 빼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따라서 똑같은 거 하면은 뭐 나온다? 공집합 나온다. 오케이? 이해돼야 됩니다. 맞죠? 머릿속으로 정리해버리면 편하다 이거. 일단은 이해가 되고 난 뒤에 외우더라도 외우는 거죠. 맞지? 외우고 난 뒤에 이해하는 것도 됐는데 그렇게 하면 초반에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자, 그 다음 봅니다. A랑 전체입니다. A랑 전체랑 합하면 뭐 돼요? 전체. A랑 전체랑 공통은요? A죠. 그러면 전체에서 A를 빼버리면 뭐만 남아? A가 아닌 것만 남겠네. 그래서 A 여집합.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디어, 디귿, 리을, 미음 되겠죠. 말뜻 이해 되겠어요? 대칭 찾기법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알겠죠?